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식상이 강한 아이는 어떻게 키울까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교육 쪽에 한 20년 근무를 했었고요. 또, 그러면서 명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받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점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식상이 강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정말 사주 구성에서 뭐 개수가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여기 연월에 식상이 자리 잡은 경우. 네. 연월에 이렇게 식상이 자리 잡았다. 뭐, 이렇게 자리 잡아도 되겠고요. 뭐, 이렇게 자리 잡아도 되겠고. 그냥 뭐, 여기에만 있어도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만 있어도 되겠고요. 그리고 연주에만 있는 경우에는 좀 판단을 하긴 해야 됩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일단 식상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식상이 강한 아이는 어떻게 키울까? 이 식상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거꾸로 답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식상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물론 식신하고 상관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특징은 1번 자존심이 강하다. 그리고 2번 스스로를 표출하는 욕구가 강하다. 이렇게 두개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식상이 강한 아이를 다루실 때이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야단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자존심이 안 상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화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우리 땡땡이는 다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참 많이 믿고 의지했는데, 오늘 이런 실수를 한걸 보니까 조금 의외다. 혹시 이유가 있었니? 이건 너를 혼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궁금해서 하는 얘기야. 자, 이 말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요, 상대를 마치 동등한 관계,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동등한 관계, 어른으로서. 그러면서 자존감을 추켜 세웠죠. 그런데 대화의 내용은 우리 땡땡이가 다 커서 많이 믿고 의지했는데, 오늘 이러한 행동을 보였다는 것은 의외다. 즉, 스스로 그런 행동을 안할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왜 그런 행동을 했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이 되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는 점이 좀 많아집니다. 그리고, 아, 그렇네. 그러니까 뭐, 저는 물론 이제 부모가 아니라 선생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지도를 했지만, 일반적인 선생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지도를 했습니다. 생활 전반에 다 개입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아이의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개선이 있어야 성적이 오른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일거수일투족, 예,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깊게 좀 관여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런 화법을 사용했을 때 효과가 좋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틀린 답은 뭔가 하면요, 야, 너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지. 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너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지 말라 그런 거야. 너 앞으로 이런 거 하기만 해봐. 너 그냥 끝이야. 이렇게 다루면은 역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자존심을 조금 본인한테 안 좋은 방향으로 긁어버린 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화술은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땡땡이는 다 어른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남들보다 성숙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런 행동 보인 건 정말 의외다. 네. 물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똑같은 잘못을 두 번, 세번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저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렇게 하니까 속이 후련하냐? 됐다. 근데 너 그러면서 나는 죽어난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그게 오히려 효과가 대단히 좋아요. 그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얘기를 했을 때에는 똑같이 하면 되죠. 야, 너 그렇게 하니까 진짜 좋냐? 너 좋다니까 참 다행이긴 한데, 엄마는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너무 힘들다. 됐다. 너 좋으니까. 이렇게 끌고 가면은 오히려 대단히 좋은, 어떤 결과값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훈육하고 개선하는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스스로를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명리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 무리들과 마찰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사람 무리들. 사람 무리들과 마찰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접근 방식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식상은 정말 자존감, 그리고 본인의 흥미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자존감이 지금 얼만큼 훼손이 됐는가, 또는 얼마나 높은가, 낮은가로 접근을 달리해야 되는데요. 사람 무리들과 마찰이 일어났을 때이 사람의 지금 자존심이나 자존감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져 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물론 이제 이 아이가 잘못했을지라도 일단은 야, 네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거야. 얘기 들어보니까 네가 이렇쿵 저렇쿵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거 아니야? 그럼 네가 능력이 좋은데 사람들이 그거를 시기와 질투하는 거야. 아, 됐어 됐어. 이거는 능력 좋은 자의 숙명이야. 이렇게 끌어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럼 이 사람이 잘못한 거를 개선하지 못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위중한 거부터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자존감이 무너진 게더 위중하기 때문에 그거부터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개선이 있을 때, 야,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 그때 이랬다 그랬지. 야, 나도 그때는 몰랐거든. 그때는 진짜 네가 한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걔네 입장에서 네가 이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었겠더라. 너도 생각 못했지. 그러면 본인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 치유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받아들이는 게 확실히 다릅니다. 네, 확실히 다르고요.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요. 상대가 원래 자존감이 뭐 하늘을 찌른다, 대단히 높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그 자존감을 치유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요. 이 스스로를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나쁜 욕구는 아니지만 그게 과도할 경우에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줄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게 좋아요. 즉, 그 사건 안에서 일단은 편을 들어줘야 되겠죠. 여기서 제가 편을 들어준다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편을 들어준다기보다는 공감을 해준다는 게더 맞는 뜻일 겁니다. 공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나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생각해보게 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상대방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에는 너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모르니까 오해하기에는 너무나 좋을 것 같더라. 그럼 앞으로 네가 어떤 표현을 할때그 표현의 의도가 무엇인지 상대들한테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네, 이런 식으로 끌어간다라는 거죠. 즉, 식상이 강한 아이들은요. 우선은 자기 표현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요. 그리고 자존심에 살고 자존심에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부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식상이 강하면은 흥미에 따라 움직여요. 물론 공부에 흥미가 생기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저는 실제로 제 제자아이들 공부를 시킬 때 A라는 아이가 식상이 대단히 강해요. 근데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공부가 흥미인 경우에는 없잖아요. 그럼 그거를 역용한 점도 많아요. 야, B라는 애, 너 평소에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너보다 성적 잘 나오네, 맨날. 그러니까 걔가 오늘 수업 시간에 너한테 그런 얘기도 한 거야. 너도 느꼈지? 오, 맞아요. 와, 진짜 B 저거 안 되겠네. 가서 제가 한마디 할까요? 아니지. 야, 공부를 네가 못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 핀잔을 줬는데, 한마디 하면 네가 더 모질이가 되지. 차라리 이약 물고 공부해봐. 그럼 성적이요, 진짜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말도 안 되게 올라가요. 이제 단점은 있어요. 성적 딱 올리고 복수를 했죠? 그럼 그다음에 다시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시험 하나하나가 소중한 이 시대에, 네,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식상이 강한 친구들은요, 취미를 갖고 있는 거는 너무나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내가 본업이 있고 또 이제 취미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본업이 공부잖아요. 그럼 공부에 흥미를 느껴서 막 하다가 흥미 뭐 한국사에 흥미를 느꼈다 그럼 밤새 고해요. 밤새고 뭐 밤을 하얗게 그냥 불태워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순간 중간도 못 가요. 그냥 아예 안 하고 싶어해요. 아 이제 끝났다 나안 할래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취미가 있으면은 본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때 취미 를 잠시 찍었다가 취미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때 본업인 공부로 다시 돌아오고 순환이 잘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식상이 강한 친구들은요, 흥미에 따라 움직인다. 이 점을 역용해서 항상 취미를 갖게끔 해주는 건 좋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역효과는 존재합니다. 취미에만 너무 몰두하게 되는 역효과가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점진적인 방식으로 그 취미와 조금 거리를 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람마다 정말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 공간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아이는 식상이 강한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제 그러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신 경우에는요, 일간 주변에 관성이 틀림없이 강하게 있을 겁니다. 지장간 속이라도. 이 관성은 일간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관성은 일간을 제어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식상, 나를 표출하고 흥미에 따라서 움직이고 싶은 욕구가 강하지만, 관성이 일간 주변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요, 일간을 제어해버리기 때문에, 스스로를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자, 얼핏 보면은 대단히 좋아 보이죠? 식상만 강한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러울 법도 해요.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이면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하는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흥미 있는 거를. 근데 관성은 나를 억제하는 유전자죠. 자, 결국에는 참는다가 돼요. 참다 보면 어느 순간 터질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식상이 강한데 내 아이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를 보시면은 관성, 특히 편관들이 존재하고 있거나 아니면 편인이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편인도 인내심, 참는 유전자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평소에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할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식상이 강한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될까?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비단 뭐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는 어떤지 그런 부분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또 주변에 식상이 강한 분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접근을 할지 또 요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당분간 시간 짬짬이 날 때마다요, 이제 자녀분 관련한 그런 부분의 컨텐츠를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